안녕하세요. 저는 공병섭이라고 합니다. 충진에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좋은 진돗개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국견협회를 한번 검색을 하게 됐고 또 국견협회 검색하다가 충진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해보고 또 개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점이 좋고 이런 설명을 우리 충진에 김건수 대표한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개가 좋은 개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제 강아지를 이제 두 마리 또 분양받고 이렇게 해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황구를 분양받았어요. 지금 황구는 지금 시점에서 13개월 조금 더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이제 브렉탄이라고 해서 지금 9개월 차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진돗개를 분양받아서 키우면서 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이제 특히 먼저 분양받은 게 황구니까 황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잘생겼다. 야, 얘는 진돗개처럼 생겼다.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야, 이게 진돗개가 좋은가 보다. 지금 황구인 나진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침착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분양받은 카니 브렉타는 성격이 활발하고 좀 그래요. 생김새는 이제 여기가 우리 충진에서 흔히 말하는 뭐 4대 3소라고 하는 그런 모형을 아주 두루 잘 갖췄어요. 어떻게 보면 진돗개가 이제 상당히 독립성도 강하고 좀 굉장히 좀 친화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김 대표님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순수 토종 진돗개. 앞에 순수라는 말 단어와 토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처럼 충진애가 어떤 진돗개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